너무 재밌는 무대였고요. 일단 심사평화 춤부터 평가를 하자면 예, 한범 씨는 약간 부장님 댄스였고 그 광진 씨는 이제 신입사원 회식 댄스였던 것 같고요. 그 동규 씨는 연체동물 같으셨어요. 네. 저기 낙지 낙지. 네, 아니 칭찬이야 칭찬이야. 형 잘한다. 칭찬이야 형 칭찬이야 칭찬. 자세히 저거는 카메라 크로즈업을 해야지 아는데 이 무릎과 뭐 발꿈치, 팔꿈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아주 많이 커트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할 때도 아까처럼 아주 화려한 막 콜로라토라 부분을 막 하셔가지고 저는 중간에 밤의 여왕도 좀 집어넣는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래 재밌었겠다. 그리고 정말 광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즌 1부터 했던 얘기인데 락도 하나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락커가 있어서 너무 신나는 무대였던 것 같고 첫 소리를 처음 딱 내시는데 과장 안 하고 프레디 머큐리가 다시 살아오는 줄 알았어요. 오호 감사합니다. 네. 프레디 머큐리 그런 색깔이 딱 살아 있었고 너무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분의 무대는 심사평이 좀 극명히 갈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한범 씨의 도전에 약간 무리였다 아니면 너무나 잘 녹아들었다. 이 평이 이제 점수로 어떻게 확인이 될지 지금부터 우리 핵광클 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공개합니다. 자, 현재 최고 최저점은 첫 무대를 밝혀줬던 최고점 98점, 최저점 96점의 구강무도 팀이었습니다. 자, 이 판도가 깨질까요? 핵광클 팀의 디스코 도전! 그래도 장르를 또 파괴했으니까 1, 2등은 하지 않았을까. 저번 라운드에는 뒤에서 꼴찌였지만 1등을 목표해야죠. 점수를 보여주세요! 96점! 오, 최저점은 93점! 96점! 최저점은 93점! 96점! 최저점은 93점!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점은 박강현 프로듀서 그리고 김정원 프로듀서가 최저점 93점을 주셨습니다.